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진짜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퇴사를 결심하게 된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좀 결론부터 말하자면 되게 마음에 약간 병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마음에 감기가 찾아온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마음에 감기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스스로. 감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기라고 스스로 믿지 않는 거죠. 제가 진짜로 감기에 걸리거나 막 장염에 걸리면 그 증상들을 보고 아, 나 이거 장염이다. 아, 나 이거 감기다 하고 병원 찾아서 가서 약도 타고 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건 제가 그 증상들을 몸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감기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 큰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이제 연수를 받다가 인사팀 쪽으로 잠깐 발탁 같은 게 됐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인사팀에서 한 반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회사 규칙상 인사팀에서 계속 남을 순 없어서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으니까 엔지니어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원래 인사팀에서 근무했다가 이제 새 부서로 간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서에 배치를 받고 이제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개를 해야겠죠.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여튼 저희 회사가 되게 크다 보니까 그 팀도 100명 근처로 아마 팀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셀이 나눠져 있으니까 셀마다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뭐 신입사원 누구누구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무슨 전공이었고 인사팀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마다 소개를 다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같이 배치받은 신입사원들이랑 같이. 그다음에 그팀 안에서도 또 작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또 새로 배치를 받아서 일주일 있다 또 거기 가서 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 원래 전공이 뭐였고 인사팀에서 근무 하다 왔고 또 이거를 설명을 또 계속 합니다. 또 팀장님하고 만나서도 또 소개하고 계속 소개를 해요. 한 소개를 최소 대여섯 번은 한것 같아요. 하루에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어느 날팀 전체에 회식이 있어서 망포 쪽이었나? 횟집이 되게 큰 데가 있어요. 1층, 2층으로 나눠진 무슨 고깃집이나 지금 말하고 보니까 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그 식당 2층 전체를 빌려서 저희 팀이 다 테이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팀에 채용 담당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선배가 갑자기 어깨를 톡톡 치더니 조금 있다가 신입사원들 다시 한번 소개할 거니까 간단한 인사말 준비해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른 때 같으면 아, 또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넘겼을 텐데 갑자기 뭔가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목부터 이렇게 막 뭔가 열기가 달아오르고 갑자기 막 눈도 되게 뜨거워지고 뭔가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 선배가 저 멀리서 조금 있다가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방송실 같은 데 보면은 까만색 여러 음향 장비 같은 거 있는 그 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린? 그거를 멀리서부터 쓱 이렇게 끌고 오시더니 거기에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자, 신입사원 소개가 있겠으니 이번에 배치받은 신입사원 몇명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그때 한 8명 정도였나? 그랬었는데 앞에서부터 한명한 명씩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또막 어디 학교고 무슨 전공이었고 무슨 팀에 배치받은 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든 생각이 아, 너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너무 도망치고 싶다.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키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차면서 뭔가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일단 제 차례가 왔으니 마이크를 들고 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그게 이제 옆에 다 선배님들 계시는데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는 지키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처음이요. 길 가면서 우는 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이유도 모르겠고. 이제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엄마, 나
회사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말은 회사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때 사람이 힘들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저에 대한 소문 같은 게 조금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동기라는 한 오빠가 있었는데, 너에 대한 이런 소문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오빠는 자기가 그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가드를 쳐줬다. 이걸 약간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에 대한 그 소문이 돌아다녔다. 이거를 들었을 때, 막 가슴이 쿵 하면서, 왜 사람들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이렇게 내가 모르게 내 뒤에서 얘기를 하고 다닐까? 또, 결국 내 뒤에서만 하고 나는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 소문이 나한테까지 왜 들리게 됐을까?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면서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대학교 때도 동아리에서도 막 쟤는 뭐가 어쨌다더라, 쟤는 뭐가 저쨌다더라 막 이런 소문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들을 제가 들은 게또 있었고, 동아리 내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교가 공학 계열로 800명을 뽑아요. 그래서 20명씩 40반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배치받은 그 20명끼리의 그 반이 있어요. 저는 10반이었는데, 그러면 대대로 이렇게 10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몇 학년도에 10반이? 이제 제가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으니까 신입생 환영회라 그래가지고 13, 12, 11, 10뭐 이런 식으로 다 모여요. 제가 이긴 테이블에 저는 이쪽 구석지에 있었고, 한 선배가 이쪽 대각선 구석지에 있었는데, 그분 학번이 1, 1학번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1, 3이고, 근데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1, 2 나이고, 그 사람은 생일이 빨라서 저랑 같은 연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갑인데 학번이 두 학번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여자 선배가 갑자기 저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제 옆자리에 앉은 동기가, 야, 너 저기 앉은 선배가 부른다고 한번 저기로 가봐. 소주잔 들고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현영아, 너 담배 피니?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안 피는데요? 그러니까, 아, 같이 피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 약간 이런 눈빛 있잖아. 저는 그 눈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더니, 현영아, 나는 너같이 예쁜 애가 너무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여러분?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진짜 언어 영역을 제대로 시험을 치고 들어온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고 나서 또 다음 학기에 또 신입생 환영회를 열어요. 이번엔 다른 술집에서, 이번에는 원형 테이블이 막 있는, 제 테이블에서 저보다 어린 후배들, 동기들 해서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제 동기가, 현영아, 너 저기 선배가 오래 해서 갔습니다. 그 선배였어요. 소주잔 들고 또 갔더니, 현영아, 왜 이렇게 선배들은 다널 싫어할까? 이렇게 대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안녕? 막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네? 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일단 소주잔만 들고 있었는데, 너는 왜 사람을 보면 인사를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보고 인사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봤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많대요. 뭐 기숙사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랬고, 캠퍼스에서 지나칠 때도 그랬고. 아니, 근데 그거는 못 알아봐서 인사를 안한 제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인사를 받고 싶지만 자기가 먼저 하긴 싫으니까 꼿꼿이 고개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소주로 협박하는, 이게 잘못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 진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할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왜 이렇게 다른 저를 모르는 선배들 한테도 쟤는 인사 안 하는 애야 이렇게 미리 말을 해줘서, 다른 선배도 아 네가 걔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근데 이게 또 비단 대학교 때뿐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로 내려가 보면요, 제가 그 당시에 고3 때 반장을 했어요. 근데 반장을 하니까 담임선생님하고 반장 그 사이가 다른 일반 학생들하고 담임선생님하고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긴밀하다고 할수 있잖아요. 학교 행사 같은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더 친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 담임선생님이 수학 담당이셨는데, 제가 당시에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 수학이었고 또 가장 잘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더 사이가 친밀하기도 하고
하고 선생님도 좀 더 예뻐해 주시는 느낌이고 하게 됐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여고를 다녔는데 아무래도 딱 여고생들의 그런 감성 있죠. 뭐만 하면 다 질투하는 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 내가 반장이다 보니 또 그 와중에 수학을 좀 더 좋아하고 잘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니까 이럴 수 있고 대학교 가면 다들 20대고 성인이니까 그런 일 없겠지 했는데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런 일 있고 대학교 때는 아 그래 아직 학생이니까 진짜 이제 회사에 가면 그런 일 없겠지 했는데 회사에 가서도 계속 아 쟤는 전 남친이 무슨 한양대인데 되게 잘생겼대 막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양대를 논술 치러 가본 적 말고는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왕십리 되게 멀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수원이고 그래서 아 너무 멀고 저는 그런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근원이 없는 소문이 만들어지고 그게 돌아다니는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돌아다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돌아다니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가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그런 뭔가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게 되게 차곡차곡 쌓였는데 그걸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마음 넓게 쓰고 눈 감아줘야지 또 내가 화 안 내면 이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걔네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봐주고 넘어가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딱 신입사원으로 배치를 받았을 때 터져버린 거죠. 그동안 내 느낌, 내가 받은 상처 같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집중을 안 하고 항상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는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 감정에 너무 집중을 안 하고 그거를 케어해주지 않고 그렇게 받은 것들을 분출해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감기가 와서 그래서 그 감기를 치료하기로 마음먹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상담 세션이니까 제 성장 과정 같은 걸 다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되게 충격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제가